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수연입니다. 저는 최세영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냈어? 해가 안 떠서 좀 다운이야. 그러면 기분 좋게 해줄까?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어떤 여자가 냉장 문 연데 잼이 있었대. 잼이 없어. 나 앞에서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마. 됐거든? 자, 다음 뉴스 스포츠 기자 김관섭을 알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 있었던 탁구계의 명승부, 챔피언 김창현 선수와 도전자 김승현 선수의 명승부가 벌어졌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시 보시겠습니다. 파이볼! 게임 시작되는데요. 아, 잔희 선수 실수하고 말죠. 김승현 선수 잘 치고 있어요. 아, 김창현 선수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 진짜 실수 나가네요. 아쉬움에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김찬 선수 다시 서브 들어가죠. 김찬 선수 저기서 리턴. 아, 정말 좋았어요. 아, 막상막한데요. 아, 김창현 선수 마치 만리장성 같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아요. 아, 저기서 지금 김찬 선수 너무 피곤한지 팔 많이 들고 있어요.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요. 아, 저기서 실수하죠.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함이 얼굴에 보여요. 아, 막상막하. 김승현 선수, 아, 저기서 공 두 개. 아, 저기서 맞을 뻔했지만 넘어가지 않네요. 아, 김승현 선수, 김찬 선수 둘 다 용과 호랑이의 싸움. 아, 정말 세계의 명승부입니다. 아, 김찬 선수 다시 힘내세요 보지만 저기서 또 실수 나가는데요. 아, 김승현 선수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김찬 선수 체력이 다 빠졌어요. 지금 거의 쓰러졌거든요. 입이 안 다물어지는 탁구계 두 선수. 지금 탁구계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아, 김창현 선수 공도 못 잡고 있어요. 아, 김창현 선수 지금 너무 피곤하게 몸을 주체를 못 하고 있거든요. 비틀거리. 아, 이제 또 실수 나가죠. 아, 김승현 선수 잘하고 있어요. 아, 김창현 선수 너무 힘들어서 지금 공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고 지금 몸을 비비 꼬고 있습니다. 아, 너무 부상당한 것 같아 경기에 지장이 있어요. 집중력 부족으로 지금 김창현 선수 선수도 못 채고 있거든요. 지금 점수를 못 세고 있어요. 아, 여기서 게임을 어떻게 진행하죠? 아, 서비스 에이스의 팬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아, 김승현 선수 화가 났는지 팬을 밀고 마네요. 아, 김창현 선수 복수로 공을 때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 공을 두 개 써버리네요. 김승현 선수 이런 반칙 쓰면 안 되죠. 아, 공 두 개로 지금 김창현 김승현 선수 둘 다 지금 공 두 개로 지금 서로 공을 치고 있는데요. 아, 이거 반칙 아닌가요? 김 선수 뭘 보는 거죠? 아, 공이 세 개 나가네요. 이런 반칙이 있나요? 어이가 없는지 김창현 선수 고개를 그만 흔들고 마네요. 아, 여기서 지금 김승현 선수가 지금 한 획을 긋고 있는데요. 포핸드로 끝내죠. 김승현 선수의 특기인 시원한 포핸드로 이렇게 게임은 김승현 선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이제 탁구계 세상은 새로운 챔피언인 김승현 선수를 맞아야 할 듯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김광섭 기자였습니다. 김광섭 기자 고맙습니다. 게임 참 재밌겠습니다. 어? 나도 탁구 잘하는데? 아니, 내가 더 잘했는데? 듣거든? 오늘의 기상정보는 오태우 기자가 드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오태우입니다. 오늘 머리 좀 아파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 오늘 날씨는 춥고요. 비 내려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눈이 언제 올지 모르는군요. 다음은 비블틴 쇼핑몰에서 신선아 기자가 크리스마스 를 향한 고객들과 인터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선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는 쇼핑몰 앞에 고객들과 크리스마스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의미는 뭐죠? 크리스마스는 친구들이랑 즐겁게 시간을 보내요. 크리스마스 의미는 뭐죠? 가족과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게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는요, 선물들 받죠? 별다방 갔어. 커피 한잔 마시는 거.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죠?
그렇지. 크리스마스 의미는 뭐죠? 크리스마스는 잠을 많이 자고 게임을 많이 해요. 크리스마스 의미는 뭐죠? 크리스마스는 하느님께 감사 드리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의미는 뭐죠? 네, 크리스마스는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입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가족의 비닐 편하게 지내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죠? Snowboarding!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죠? 아, 너무 추운 생각 안 나와. 크리스마스는 쉬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죠?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 태어난 날 생각하고 축하한 날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 사랑합니다.